신빌리지 원장님과 직원들이 매그놀리아 멋집 1층에 위치한 신비동물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견학은 청신빌리지의 입주민들에게 환영과 즐거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원장님과 직원들은 신비동물원의 특색 있는 동물들을 관찰하고 전문적인 동물 사육사의 친절한 설명과 안내를 받았습니다. 신비동물원은 자연에 가까운 서식 환경을 조성하고 동물의 행동을 다양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내 동물원입니다. 청신빌리지는 이러한 견학을 통해 입주민들과 그 가족들에게 특별한 프로그램과 쾌적한 생활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청신빌리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입주민들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 신비한 동물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은 발톱수달. 는데 전에 있던 곳에서 여기 오고 나서 오이를 이렇게 좋아해요. 사람을 인식하기만 해요. 사람도 인식해요. 예. 아마 아직은 사람보다는 옷의 색깔을 인식하는 것 같은데요. 검은 머리 마멋. 몇 살쯤 됐을까요? 친구들이 나이가 조금씩 다른데 4에서 7세로 구성되어 있어요. 브레깅. 얘네가 자세히 보시면 불독하고 자기 치토 같아요. 여기 불판이 있는데 황소예요. 이게 황소랑 노래랑 상관없어. 내가 불을 다른 집에서 살다 온 친구들. 리어캣. 지금 세 마리 무리와 다른 세 마리 무리가 같이 합사가 되면서 서열 싸움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친구들인데요. 싸우고 있는데 왜 안 말리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서열 싸움에서 저희가 개입이 되면서 그 친구들이 계속 나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싸우고 저희가 치료가 너무 심하다 싶으면 따로 분리를 치면서 치료를 하고 드워프 토끼. 저희가 원래는 다른 지점에서 대표님께서 키우시던 애들이에요. 기흥. 네. 그래서 손을 되게 잘 펴요. 그 친구는 새끼 때 알비노 이구아나. 알다브라 육지거북. 만져봐도 되는 거 같아요. 등쪽은 만져보셔도 돼요. 카피바라. 새끼예요. 1년도 안 된 새끼고요. 다 크면은 60kg까지 커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설치류예요. 다 크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렇게 커요. 이 정도. 엄청 커져요. 근데 얘네가 엄청 애교가 얼마나 많으면 강아지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큰 줄이 없어요. 콜다. 비단 마모세. 근데 얘는 엄청 작아요. 세계 번째로 작은 강아지예요. 고양이. 얘는 뭘 먹죠? 얘네는 알다브라 육지거북. 건조한 지역에서 풀을 뜯어 먹다 보니까 건조가 주식이 돼야 돼요. 잘 만나봐요. 살갗다 육지거북. 거북이 코끼리 피부라고 있어요. 검은 꼬리 프레리 도그. 많은 희귀하고 신비로운 동물들 정말 귀엽네요. 아직 많이 있지만 전부 소개할 수 없습니다. 직접 신비동물원을 방문해보세요. 그럼 견학한 직원들에게 소감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귀 동물은 이전에는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뭔가 징그러운 것 같고. 근데 와보니 귀여운 것도 많고 예쁜 것도 많고 또 설명도 해주시니까 동물로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청신빌리지 직원들이 원장님과 직원들과 함께 저희 청신빌리지 근처에 있는 신비동물원에 왔습니다. 오늘 오픈을 해서 네 저희가 한번 구경을 와봤는데요. 여기 와보니까 수달도 있고 악어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너무 다양한 동물들이 많이 있네요.
동물들을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동물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아마 어르신들도 와보면 다양한 동물들을 보면서 즐거워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신빌리지에 놀러 오시면 꼭 여기 신비동물원에 와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예쁜 동물들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서 구경을 해보시면 너무 즐겁고 특별한 체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심야 그 동물 처음 왔는데 이제 익숙한 동물뿐만 아니라 새로운 처음 본 동물들도 많아서 너무 신기하고 너무 귀엽고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러 오세요.